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범들에게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권오수 징역 8년 벌금 150억,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 김기현 징역 5년 벌금 100억,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징역 7년 벌금 100억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검찰은 이들이 범죄가 확연하게 있고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그리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며 구형했습니다. 큰 범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는데 공범인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해서 범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절연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현 대통령, 수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수사 지속해서 해서 이 세상 공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은 이모 씨 주가 조작 선수를 통해서 그 권오수로 넘어가고, 그 권오수가 다시 김건희에게 연락했냐라고 하는 것이 검사의 신문 내용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김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시에 3,300주를 12시에 3,300에 8만 개를 매 때려달라고 해주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조작 선수 김기현은 12시에 3,300에 8만 개를 때려달라고 해주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하라고 하셈이라고 하자 7초 만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에서 3,300원의 주식 8만 주가 매도됩니다. 단 7초 만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 증권에서 돈이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전주로 개입했던 손모 씨, 전주로 개입했는데 3년 징역에 50억 추징금 때려졌습니다. 그럼 같이 전주로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주가 조작 전체에 개입을 했는지 이 내용 소환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선수로 7년 징역을 받은 이 몸모 씨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 이 정필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김건희 여사가 발언을 합니다. 그 이모모 씨가 징역 7년 벌금 100억 원 구형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범죄를 공정하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령하십시오,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휘하십시오,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이상입니다.